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작업은 국외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들을 기록하는 작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외에 있는 것들 말고도 우리 국내에 남아있는 사적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동학과 관련된 이제 문서가 하나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된 게 있는데요. 아, 이런 역사가 있었나? 아, 이거다. 이 주제를 한번 해보자. 배움의 여행을 한번 또 떠나보려 합니다. 저만의 시각으로 공간과 사람들을 또 한번 발견해봐야죠.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을 아주 또렷하게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